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미래 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신청부지인 빅그린 산단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단은 국가산단이 필요한 당위성과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력 사업인데 이 대전환의 시점에 뒤로 처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추진위도 출범시켰는데 기아차와 GGM, 대학, 광주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국가산단에 지정되면 산단의 형태 규정과 각종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대혁신을 이루는 어떤 허브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등등 그 혁신을 한번 이 호남에 한번 터전을 만들자. 현재 광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고 추진위도 출범시킨 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광주 경제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입니다. 국가산단 세 곳을 포함해 13개의 산단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곳의 산단 분양률은 100%에 이르고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 분양률도 85%에 달하는 등 주요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빅그린 산단 인근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등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과정도 축소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 국가산단 유치 전에 광주 등 19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올 연말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에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광주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나주에 이어 무안군과 함평군 가금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무안군 종오리 농장과 함평군 산란계 농장 반경 1km 가금 농장들에서 키우는 가금류 52만 1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농장 소독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1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유경오리 농장과 동광면 진천리 유경오리 농장 등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세를 보이는 등 겨울철 재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704명이 확진됐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등 22개 시군에서 두 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1,442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실내 활동 여파로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 특수학교 등 13,000여 개 교실에 기가급 와이파이, 즉 무선망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습 공간과 교무실 등에서는 간편하게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원격 수업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무선망 개통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동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법 형사 일부는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린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도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민원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됐고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내 개인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내 카페 60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1곳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플라스틱 컵 순으로 일부 매장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 전남 교육 대전환 원년을 선포합니다. 전남 교육청은 오는 6일 전남 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